곳에서 아주 특별한 체험이 있다는데요. 자, 대야에 붙는 이것의 정체는 뭐죠? 바로 파주의 지역 특산물로 꼽히는 산머리예요. 와인을 옛날에 어떻게 담았는지 한번 직접 해보실 거예요. 아, 와인 담그기. 네, 와인 담그기. 좀 배실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산머리를 발로 꼭꼭 밟아 와인을 만드는 체험이 시작됐습니다. 이거 재밌겠네요. 그렇죠. 연인이 다정하게 손을 맞잡고 체험을 하는데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발시려요. 발시려요. 두 사람의 힘이 어찌나 좋은지 이 대화에 진한 과즙이 가득 나왔습니다. 아니 여자친구분이 남자친구를 바로요? 많이 사랑하시고 발을 씻으셨겠죠? 네. 그럼요. 좀 꼬리꼬리 하나요? 달아서 맛을 드릴 건데. 아, 네. 당도가 굉장히 네. 높나 봐요. 그래서 품질이 좋은 거예요. 아, 네. 그렇군요. 네. 발로 밟아서 와인을 만들면요, 이 적당한 압력이 가해져서 더 맛있는 와인을 만날 수가 있답니다. 전통 방식으로 와인을 만들고 나면요, 또 다른 체험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 흰 티셔츠에 발자국이나 손바닥을 찍어서 특별한 기념품도 남길 수 있다네요. 이야. 그리고 체험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재밌고 좀 유익한 것 같아요. 아, 유익해요? 어떤 네. 점에서요? 뭐 추억 만들려고 왔는데 네. 좋은 추억 만들고 가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아, 네. 우리 여자친구분은요? 네,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아, 정말? 행복과 웃음이 넘치는 시간을 보내고 농가로 향했습니다. 소비자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기 위해 산머루가 자라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게 해놨는데요. 꽃이 막 펴있거든요. 이게 그럼 머루가 네. 돼요? 이게 이제 자라면서 머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알. 알. 이곳의 산머루 생산량이 연간 약 400톤에 달한답니다. 근데 어마어마하죠? 400톤이요? 네. 왜 우수한 품질로 이렇게 인증을 받게 됐는지 궁금해요. 저희가 일단 그 G마크라는 건 인증을 받았는데요. G마크? 예. 경기도에서 네. 도지사가 인증한 우수한 농산물을 이제 G마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 경기도지사의 G마크 인증을 받은 지푸드는요, 이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한 아주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이란 의미를 가득 담고 그래서 있습니다. 그렇죠. Great. Great. Good. 네. Cup. 뭘 갖다 붙여도.